크게 씌인 것 같은데? 자기야 괜찮아? 아, 누가 좀 도와주세요. 어떡해. 이놈 새끼 요거 요놈의 악비 어딜 도망다니시나? 어? 요놈아 어? 이놈 아주 얌전히 있으라니까 패 요놈아. 악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누구시죠? 저는 퇴마사입니다. 제 남자친구가 악기에 들린 것 같아요. 도와주세요. 남자친구가 악기에 씌었군요.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떡해요? 돈을 너무 높게 잡아서 알아서 지칠 겁니다. 있어 보세요. 나단이도 있습니다. 아이고 여놈의 악귀.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?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성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뭐 십자가를 보여주거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자 그냥 전기로 지지면 돼요. 어려운 거 없어요. 여놈의 악귀. 입이야 입. 집중하세요 악귀 씨. 지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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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조심. 한번 간단하게 악귀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악귀, 너 왜 왔어? 나는 지옥에 대사 좀 빨리 쳐! 느려! 태양인이야, 급해요 나! 왜 왔어, 왜? 나는 지옥에서 너무 빨라, 임팩트가 없잖아, 악귀로서! 나는 지옥에서 온 악귀다. 에? 지옥에서 왔고. 지구인들을 모두 없애버릴 거야. 지구인들을 모두 없애겠다. 네, 지구인들을 없애버릴 거야. 지구인들을 모두 없애겠다. 지구인을 없앨 거야. 그러면 외계인은? 왜 악귀가 애드립이었나? 이 미친 자식이 뭐야? 아니야! 페이크! 집중! 자꾸 왜 그러세요, 제 남자친구한테! 남자친구라뇨, 그냥 한낱 악귀의 신 악령일 뿐입니다! 당장 나가, 이 악귀야! 그렇지! 어떡해! 나 나갈게! 가만히 있어, 아직 할 게 많아! 아니, 나갈게! 아니야, 악령! 네 컨텐츠를 해봐! 안 돼,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이런 방법을 써야겠다. 진정하세요. 콘텐츠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기야, 나 자기 전 여자친구야. 나 이제 그만 괴롭히고 자기도 가. 나 힘들어. 전 여친이라고. 전 여자친구야. 전 여친이라고. 민지야, 보아야. 누구야, 아들 중? 헷갈리겠다. 민지, 부하 누구냐고, 둘 중? 민지야. 걔는 바람 폈어! 걔는 아주 나쁜 애였어! 자, 집중해보자고, 악귀. 너랑 다시는 안 한다. 악귀, 집중 안 하고 집중. 내 네 새치어의 속아.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아니, 성자 빅빅 아! 없어 빅빅 없어 없다고 자꾸 왜 그러세요 저 남자친구한테 장난 그만 치세요 자기야 자기야 안겨도 좋습니다 야! 괜찮아요? 야! 돌아왔습니다. 어이. 자기야 나 돌아갔어. 자,
태마사님 감사합니다. 이제 꺼져주세요. 자, 자기는 돌아왔어. 진짜요? 돌아왔어. 아쉽군요. 한 두 시간 정도만 더 나에게 시간이 있었다면. 감사합니다. 네, 꺼져주세요. 자기 정말 다행이다. 정말 다행이다. 잠시만. 정말 다행이다. 왜 그래? 정말 다행이다. 전라! 아, 왜 그러는 거야? 나오세요. 다행이다. 아, 왜? 당신 몸에 들어갔던 악귀가 여자친구의 몸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아, 어떻게? 제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이야. 얼굴이 이렇게 예쁜데 왜 이렇게 자세가 불량해? 아, 좀 천천히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야, 잉바나. 아까 나랑 할 땐 다르잖아. 아까 뭐 전기 이렇게 하고 뭐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아, 그래요? 여성분의 악령을 빼는 건 다른 방법이에요. 그렇죠, 좀 빼주세요, 빨리. 이 대마사 새끼, 다리를 물어버리겠다. 어림없지. 이 대마사 목을 물어버리겠다. 입술을 물어버리겠다. 어디 입술을 물으려고? 차라리 물 거면 혀를 물어. 야, 미친가 나. 당신 뭐 하는 거야? 갑자기 헛바닐래며! 대마의 한 방법입니다. 괜찮으세요? 쥐새끼야, 이거 뭐 하는 거야?